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박찬효입니다. 여기 아시아 전문가 교수님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좀 떨리는데요. 저는 문학 전공자이고요. 가족 이야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OTT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로 확장이 됐고요. 오늘 한류 인도 영화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도의 한류 양상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200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대장금과 해신 등의 콘텐츠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상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내 구독자 수도 늘었고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G5라고 하는 넷플릭스처럼 인도 자국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한국의 드라마까지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래 인도는 자국 콘텐츠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 자국 콘텐츠를 누르고 1위를 한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께서 신문을 검색을 하시면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저는 인도의 한류가 확산되는데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리메이크도 한 몫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 영화가 그 올드보이, 7번방의 선물, 수상한 그녀 국제시장 등 많은 영화가 리메이크가 됐는데요. 수상한 그녀 국제시장은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수상한 그녀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한국 콘텐츠가 리메이크 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도에서 그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까닭은 인도에서 리메이크 산업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산업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역별로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있고 자신의 지역 문화를 다룬 작품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리메이크작이 원래 많았습니다. 지금 뒤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한 표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그 영진이 문의를 해도 자료는 남아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부재를 합니다. 한국의 언론사와 힌두스탄 타임즈의 인도 언론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도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 양상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표절 작품이 다수였습니다. 올드보이, 달콤한 인생, 추격자, 악마를 보았다처럼 별표시를 제가 해놨는데요. 별표시가 된 작품은 모두 표절 작품입니다. 7번방의 선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소송까지 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표절 작품이 다수였지만 자즈바부터 정식 판권 거래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기사 검색을 하면은요, 정식 판권 거래가 시작된 작품을 아저씨로 보기도 합니다. 아저씨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힌두스탄 타임즈 같은 그 인도 언론사의 기사 등을 참조를 할 때, 아저씨가 아니라 세븐데이즈로 추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도요, 세븐데이즈가 표절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리메이크작에서 한국의 여성 인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됩니다. 초기에는 범죄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수상한 그녀, 국제시장, 세븐데이즈를 리메이크한 자즈바 이런 작품에는 한국의 여성 인물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인도에서 현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한 주목되는 양상은 초기에는 범죄물을 중심으로 리메이크가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가족 영화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인도는 원래 가족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산한 근이어 국제시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약 4,7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흥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인도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 양상을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절 논란으로 봉준호의 기생충과 눈사라 칸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논란이었는데요. 인디아 투데이 등의 현지 언론은 2020년경 기생충이 인도의 민사라 칸나의 핵심 플롯을 표절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핵심 플롯이라고 하는 건 가족 사기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기단. 기생충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민사라 칸나 측은 한국 측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아 투데이 등이 굉장히 권위 있는 언론사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한국 측에서는 전화나 이메일 등 그 어떤 방식으로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적인 것은요. 인도의 영화 비평 사이트 더 퀸트라는 비평 사이트에서는 아니다, 인디아 투데이 등의 주장이 틀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족 사기단이 나오는 것은 비슷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민사라 칸나에서 두 남녀가 독일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언니가 남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를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은 사랑하는 여성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이 여성의 언니 집에 보디가드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은 집사로, 그리고 그 누나는 요리사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 가족 사기단이 나오는 건 비슷하지만 기생충은 계급 갈등을, 계급 투쟁을 좀 더 부각을 했고요. 유튜브 듣는 분들은. 네. 기생충 같은 경우는 계급 갈등을 부각한 영화이고요. 민사라 칸나 같은 경우는 여성 간 갈등이 더 부각된, 강조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 사기단은 어떤 영화에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내용이 다른데, 표절 소송이 어떤 논란이 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에서는 한국 영화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에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자즈바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도에서 여성의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어떤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 인도 영화 자체에서 여성의 형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영화는 단갈이라는 영화인데요. 2018년도에 인도에서 개봉을 했고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레슬링, 여성 레슬링 선수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인도의 실제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아직 조혼 등의 풍습이 남아있고요. 2019년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조원 인구 중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리고 힌두스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5%에 그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도의 현실과 인도의 영화가 좀 괴리가 있는데요. 인도 영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도 영화의 능동적 여성의 존재성이 인도의 젊은 관객의 어떤 욕망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인도는 한국 영화에 나타난 여성의 존재성에 대단히 관심을 갖는데요. 자즈바는 세븐데이즈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자즈바의 아이시 와라가 주인공인데요. 지금 포스터에 나온 여성. 자즈바는 인도 언론지에서 전문직 워킹맘 싱글맘으로서 여성의 존재성을 긍정적으로 재현한 영화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화 비평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즈바 이전에 싱글맘을 이렇게 심도 있게 그려낸 인도 영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 자즈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에 이 영화를 만든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성의 존재성에 관심을 갖는 인도 영화가 나왔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시와라 같은 경우는 본래 뛰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광고 모델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영화 배우는 경력 단절이 거의 된 상태였는데 자즈바에서 전문직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영화 배우로서도 거듭났습니다. 자즈바 같은 경우는 4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네. 인도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 양상으로 세 번째 가족 영화가 대단한 흥행을 하게 되는데요. 알리아바스 감독의 바라트를 저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트는 인도라는 의미입니다. 바라트 영화의 남주인공 이름이 바라트입니다. 인도예요. 인도를 상징합니다. 국제시장의 남자 주인공인 황정민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요. 바라트의 남주인공 살만칸 같은 경우도 세월간이의 주인공 아미르칸과 함께 인도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트의 주인공 살만칸은 국제시장을 대단히 감명 깊게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도의 언론사 기사에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제시장을 본 살만칸이 직접 알리아바스 자파 감독에게 이 영화를 리메이크하자고 먼저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국제시장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에피소드가 한국전쟁 흠낭 철수부터 시작해서 서독강상 베트남 참전 이상 가족 찾기 에피소드가 차례대로 배열이 됩니다. 근데 바라트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의 흥남 철수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냐면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1947년이죠. 그 47년을 기점으로 서독광산은 중동의 광산으로 베트남 참전은 대형 선박 선원 취업으로 이상가족 찾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가족 찾기가 공식적이었죠. 공식적으로 방송국의 어떤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인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 책도 찾아봤는데 유튜브로 어떻게 이제 서로 찾게 돼서 형제가 상봉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시장에서 이상가족 찾기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했다면 바라트의 이상가족 찾기는 그 상상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트에 나타난 한국 가족의 현지화 양상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시장과 바라트는 모두 브로맨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브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남성 간의 우정인데요. 물론 국제시장에도 남성 간의 우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트에 더욱더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국제시장의 영자가 여주인공이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난다면 바라트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소녀에 대한 관심이 부각이 되는데요. 현재 인도는 여성 인권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어떤 욕망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어린 소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국제시장보다 훨씬 더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네 번째, 국제시장 같은 경우 주인공 황정민이 소외된 아버지로 나옵니다. 가족과 화합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시받는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바라트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대접받는 아버지로 대가족의 화합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맨스는 두 영화 모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국제시장에서는 고모와 여동생의 남편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고모가 사망한 후 고모부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첫째 여동생의 남편도 결혼식 장면에만 잠깐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라트 같은 경우는 여성을 매개로 가족 안에서 남성 간 유대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은요, 가족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 가족의 힘은 인도인의 힘, 인도 국가의 강력한 어떤 힘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바라트에서 고모가 사망한 뒤 오히려 고모부와 바라트의 관계가 강화가 됩니다. 고모부는 큰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가족 내에서 대접을 받고 또한 고모부도 바라트가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에서 헤어진 여동생을 찾았을 때 진정으로 반깁니다. 너무나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여동생의 남편이 변호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국제시장에는 꽃분이네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꽃분이네를 팔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전쟁 때 아버지와 헤어지는데 다시 아버지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거든요. 근데 바라트에서도 그런 가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게를 팔지 않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인도인이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그 외국인들이 와서 가게를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팔겠죠. 근데 그것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동생이 남편은 변호사로서 인도 소상인들이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가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여동생의 남편이 변호사로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그 인도인의 어떤 자세, 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라트는 보다 나은 인도의 미래를 위해서 남성의 역할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달구와 덕수는 동고 동락하는 사이입니다. 주인공 황전민이 베트남에 가면 친구도 따라가요. 평생을 함께 하는데 그 바라트는 이러한 남성 간 브로맨스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인도인 바라트와 파키스탄인 빌라이티의 관계는 종교 갈등을 넘어선 친구 관계인데요. 파키스탄인 빌라이티는 직접적으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인도가 내 조국이라고. 그래서 나는 파키스탄인이지만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인도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라트 같은 경우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떤 화합이 나타나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거는 바라트만의 양상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대부분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인도 영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제시장 같은 경우 독일 광산에서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독수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죽을 위기에 처한 덕수를 동료들이 구출을 하게 됩니다. 국제시장에서 남자 주인공은 좀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라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의 광산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바라트는 정말 슈퍼맨 같은 힘을 발휘해서 동료들이 모두 구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을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장면이 국제시장과는 다르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연대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사실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라트를 보시면 그런 어떤 부자 간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로 국제시장에서는 영자가 굉장히 희생적으로 나옵니다.
그 영자 같은 경우는 그 독일에서 어렵게 간호사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남편 그 황정민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 대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바라트에서 쿠모드가 그 영자 역할인데요. 이 여성은 바라트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바라트가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동거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동거를 할 당시가 바라트에서 1960년대 정도로 설정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도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쿠무드가 바라트와 동거하기 이전에는 인도 남성 노동자를 관리하는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바라트와 동거한 이후에는 방송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PD, 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야학에서 바라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라트가 이제 아내에게 배워서 학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하지만 바라트에 나타난 여성상은 능동적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라트에서는 어린 소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각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에 여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에서 다시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바라트에서는 여동생에 대한 오빠와 아버지의 사랑이 더 직접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찾기 에피소드 전에 바라트가 선원으로 취업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잃어버린 여동생 막순, 그러니까 구디아입니다. 바라트에서는 구디아의 존재성을 다른 어린 소녀에게 투사해서 바라트가 그 여아와 많이 놀아주는 것으로 나오고요. 바라트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구디아를 두고 왔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양상은 바라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이 있는데요. 인도 연구자의 논문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저씨, 2010년작이에요. 2010년작인 아저씨를 2016년도 루키 핸섬으로 리메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저씨에서는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녀에게 욕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루키 핸섬에서는 그런 장면이 모두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인도에서는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녀를 대하는 어떤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감수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삭제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성비 불균형 등 성불평등 현실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도의 상황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시장에 황정민이 소외된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다면, 바라트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대우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라트에서는 바라트의 생일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바라트를 중심으로 모두 화목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국제시장에서 덕순을 굉장히 좀 그 소외감이 들지요. 그런데 상상 속에서 아버지가 너 정말 힘든 게 산 거 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좀 위로도 얻지요. 그렇게 되면서 엔딩을 이루는데, 바라트에서는 전혀 다른 엔딩 장면이 나옵니다. 바라트와 쿠모드가 동거를 했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 두 사람, 이 두 부부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즐겁게 춤을 추는 것으로 엔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용 교수님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질문도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발표 그리고 연구하신 내용들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워낙 이 좀 복잡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다른 면에서는 문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이게 구체적인 영화들의 그 맥락화가 실제로 사람들의 수요와 선호하는 바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필요와 코드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0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약간은 조금 다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그 인도에서 영화라는 플랫폼이 소비되는 양상은 인도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뮤직비디오를 먼저 론칭을 시키고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실제로 시골 지역에서는 극장이 1, 2층으로 구분이 돼서 1층은 그 장면이 나오면 다 일어서서 같이 춤을 추거든요. 2층은 이제 좀 부자들이 앉아서 어깨춤 추는 정도로만 하고 이런 건데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 요즘 델리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영화 상영 중에 피자 배달하고 그러거든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그냥 다시 한번 재현이 되는 그 방식으로 영화를 소비를 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보는 축구하고 그쪽 크리켓이 아예 다르듯이 말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영화 소비 양상이 다른 만큼 분명하게 리메이크가 되지 않는 한 이게 극장 영화로서 상업 영화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면에 저는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도화 된다. 이것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약간 그 문화 콘텐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분절된 공간에 빛을 차단을 해서 심리적으로도 단절 상태를 구현한 다음에 만들어내는 그리고 특히 화면의 크기 자체가 사람의 그 뭐라 그래요? 그 퍼셉션 가능성의 크기를 완전히 커버하는 정도로 도미넌트하게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 입력을 주는 형태인데 OTT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네. 언급은 하셨는데 그 후로 직접 언급은 안 하셔서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양상이 바뀌어갔다고 언급을 하셔서 얼마나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전통의 형식이 주던 규정성하고 별개로 OTT라는 형식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인도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 네. 라는 면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의견을 약간 듣고 싶고요. 정답이 네. 있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요. 의견을 듣고 싶고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한류 콘텐츠가 앞으로 진짜 극장에서의 상영 영화로서가 아니라 OTT 콘텐츠로 소비될 때 인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선생님 개인적인 좀 의견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현재 OTT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 제가 그 미약하지만 작은 지식으로 답변을 하자면 인도가 코로나 그 2020년 이후로 완전히 산업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그 선생님들께서
무역신문 코트라 그런 어떤 신문기사를 검색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범죄도시를 리메이크한 라데 같은 경우도 지금 G5는 인도 자체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그러니까 범죄도시도 살만칸이 주연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개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19 이후에 인도 내에서도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디지털 산업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 자료를 살펴보시면 인도가 기존 영화 산업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화 산업 분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킹덤부터 시작해서요. 킹덤이 2019년에 넷플릭스에서 출시가 됐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오징어 게임까지 가게 됐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지만 OTT 산업은 또 늦게 뛰어들게 된 거예요. 최근에 2020년 TVN에서 방영된 악의 꽃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악의 꽃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G5 인도 내 플랫폼에서 듀랑가라는 OTT 콘텐츠로 제작해서 지금 방영을 했고 성공을 했다고 인도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꽃 같은 경우는 드라마예요. 16부작 드라마고 악의 꽃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듀랑가 같은 경우는 OTT 콘텐츠로서 9부작으로 시즌 1이 출시가 됐고요. 앞으로 시즌 2가 더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호응이 좋아서인 것 같고요. 근데 듀랑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은 OTT 서사에는 미숙하다. 우리가 이제 연습을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의 꽃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사실은 거의 한 시간에 가깝습니다. 근데 듀랑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좀비 OTT인 킹덤 같은 경우도 30분, 40분 이렇거든요. 굉장히 짧은데 듀랑가도 9부작에 모두 30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의 어떤 창작 방식은 기존의 드라마와 영화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자체에서도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단한 연습 과정에 있고 지금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그 인도의 그 언론사 기사를 읽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한 번 더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수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발표하신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에 있는 김종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오늘 해주신 거 외에 처음에 전공이 사회학이라서요. 보다 보면은 이 한국 영화 산업 아니면 한국 그 문화 콘텐츠의 인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 지금 이제 가족화 영향이라고 하셔서 특정한 그 작품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로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니까 인도에서 1년에 제작되는 영화 편수가 한 1500에서 2000개가 되더라고요. 1년에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국이 놀랍게도 한 7,800개를 하고요. 뭐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내에서 생산되는 필름이 1년에 800개 정도 되고 미국을 봤더니 미국도 한 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작비라든가 영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편수 자체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 2000개를 만약에 생산한다고 한다면 자기네 스스로의 어떤 인구가 물론 굉장히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자체 언어로 소비를 하고 모든 그 작품을 스스로가 만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래서 리메이크 되는 게 혹시라도 국가별로 한국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없는 것에서는 굉장한 이제 진전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그 오리지널 필름을 이렇게 리메이크하는 비율들을 혹시 비교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까 그게 우선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영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의 가족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볼륨이라든가 전체적인 영향력 같은 것들은 한류의 영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지 좀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운 질문은 아닌데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좀 그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그 인도에서 영화 편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앞에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인도인에게 영화는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영화도 있고 어떤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음악도 가수가 직접 부른 노래가 인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화 OST가 인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어떤 사랑이 편수를 늘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도는 리메이크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힌디 영화권, 발리우드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또 따로 있었는데 서로 서로 리메이크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은 영화 한 편이 나오면 그 한 편이 네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인도 영화 편수가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그 인도에서 한류의 어떤 위상을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지금 제가 정확한 참고 자료를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인용한 자료입니다. 신문 기사도 꽤 찾을 수가 있고요. 본래 발리우드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2020년도, 2021년도 기사라든지 자료를 보면은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인도가 헐리우드가 아닌 한국으로 관심을 전환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사를 정말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한국 영화를 볼 때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인도인과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어떤 정서라든지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정서를 인도인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았으면 인용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기사라든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인도가 정말 한국 영화에 감명을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포인트는 네. 인도네시아 분들도 한국의 콘텐츠를 봤었을 때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네. 예, 그 가족에 대한 정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인간주의적 감수성 이런 걸 훨씬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모로 한국이 굉장히 아시아에서 부각되는 거는 정말 동일한 네. 측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박찬영 선생님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끝내고 이 세션 끝낸 다음에 10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 발표인데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 영화, 인도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제가 한류를 처음 공부를 할 때 OTT 플랫폼부터 봤습니다. 근데 OTT 플랫폼만 가지고서는 한류가 긍정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어떤 것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서사는 사실은 초국적인 서사입니다. 그 아시아라든지 한국에 어떤 내용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나라든 받아들일 수 있는 초국적인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OTT 플랫폼의 서사만으로는 한류가 긍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류의 미래를 위해서 인도의 리메이크 양상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